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정을 모두 마쳤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19명이 임시회 본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염수가 배출될 경우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어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은 불안감을 떨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오염수가 올라왔을 때 어종들에 대한 이제 돌연 변이들 그리고 해수 온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종들의 일단 변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오염수 대량 방출에 대한 우려는 관광객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부 과학자들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방사능과 관련해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은 강원 동해안 관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그게 항상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먹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지.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강원도 차원의 특별한 대응은 아직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다린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